예,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인간적인 생각을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 건강할 것이다, 저렇게 하면 건강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남자의 갈비뼈에서 또 하와를 창조하셔서 한 부부를 이루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것이 바로 문화적 사명이고, 이제까지 인류 역사 6천년까지 오면서 그렇게 이제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기관이 있죠. 가정, 그다음에 교회입니다. 저는 이제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현장 예배가 이제 대면 예배로 되어지면서 나오는 이 상황에서 다시금 이제 현장 예배를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제 소신이 있는 이제 목사입니다. 지난 부산 이제 세계를 교회가 현장 예배를 강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부산 서구청으로 20여 번의 이제 고발과 함께 집합 정지 명령, 예배 폐쇄 명령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이제 7대 수칙을 충분히 지켰으면서도 예배 인원 초과되었다고 이제 폐쇄를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1월 10일 마지막 설교에 손연보 목사는 세계를 교회가 종교 자유 예배 회복을 위해서 쓰임 받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기자회견이 이제 퍼져가면서 뜻있는 목회자들이 정말 현장 예배를 고수해야 한다면서 경북 지역, 영남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모임이 결성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경북 지역 목회자들이 예배 회복을 위한 결의대회가 있다고 해서 저도 이제 전북 장로교 연합회 회장으로 그 소식을 알게 되고 이제 달려갔습니다. 예, 그날이 16일 토요일이었는데요. 날씨가 영하의 날씨였습니다. 달려갔을 때에 그쪽에서 목사님 멀리 오셨는데 한번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한 10여 분 이상 평소에 갖고 있는 이제 그 소신대로 이제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17일 날 역시 손연복 목사님은 현장 예배를 바로 이제 주차장에서 200여 명이 3, 4m 떨어지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볼 때마다 우리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야!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절한 목사들이 있는 것처럼 다니엘이 우상숭배에 절하지 아니하고 우상의 제물에 먹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 절개가 지금도 있구나. 그러면서 감동을 받게 되었어요. 그 가운데 저는 합동층 목사로서 야, 이제 고신층 목사님도 저렇게 하는데 왜 우리 합동층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범교단에서 왜 저렇게 못할까? 책임감을 느끼면서 제가 이제 18일 날 총회관에서 이제 1인 시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골자는 이렇습니다. 우리 총회장님 그동안 뭐 총리도 만나고 문화공보부 장관님도 만나고 해서 10% 20% 대면 예배 허락한 거참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미스바 성회로 한교총회 회장으로 모여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구걸해서 예배 허락 몇 프로 더 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틀 동안 이제 총회관에서 이제 1인 시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18일 날 저녁에 부산 서구청에서 바로 이제 세계를 교회 통지하기를 예배 폐쇄 행정명령이 취소되었다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은 엘리야 시대 때 우상 바알에게 절하지 않고 기도했던 7천명을 숨겨둔 것처럼 지금도 기도하는 목회자들,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바로 그 다음날 행정명령이 취소되었어요. 하나님은 그 목사님의 그 믿음과 그 신앙의 절개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람이 지금 전국 교회로 흩어지면서 퍼지면서
오게 되었고, 또 이제 이제 10일 지난 26일에 바로 이 자리에서 예배 회복을 위한 백인 목회자 이제 이런 기자회견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오고 싶었지만은 다른 지역에 가서 또 이렇게 강의가 있었기 때문에 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1년여 동안에 이제 정부는 언론을 통해서 교회가 이영군이다 고 하면서 이제 어떤 이제 사이비 신천지나 또 열방 센터 또 이제 다른 어느 성교회를 통해서 발생한 것을 기존의 기성 건전한 교회에서 발생한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 언론을 이용하지 말고 바르게 이제 홍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철 마스크를 다닥다닥 다니면서 쓰고 다닙니다. 2m 지켜집니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식당 마스크 쓰고 가서 하지만은 밥 먹을 때 벗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마스크 다 쓰고 방역 잘하고 하면서 목사님 설교자까지 마스크 쓰고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도 정부는 교회를, 이것은 정말 공산주의 사상이거든요. 종교는 아편이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현 정부의 지도자들 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라는 것 일고로 인하여서 교회를 압박하고 감시하고, 당신 지난주 교회 다녀왔습니까? 교회 가지 말라고 하고, 공무원들에게, 그 대기업들 사원들에게 교회 가지 말라고 하고, 신앙의 자유를 우리들이 지금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자의반 타의반 잊어버렸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교회는 지금 교회에서 식사 안 합니다. 인원을 정해놓고 예배하라. 20명이다 10명이다 여러분, 1000명 중에 20명 예배위원하고 10000명 중에 예배 20명, 그 다음에 개척교회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농어촌 상감역지에서 초실급 사명을 가지고 노인분들 복지하고 섬기고 운전해서 병원까지 모시다 드리고 반찬해서 배달해서 그들 돌보고 오는 것, 나라에서 해야 할 것, 도에서 해야 할 것, 시에서 해야 할 것을 이 목회자들이 솔선수범해서 섬기고 있는데 그것은 다 가려져 버리고, 비사이비 종교에서 어느 정도 확진된 것을 가지고 기존 교회가 발생한 것처럼 하는 것은 분명히 지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자체 역학 조사에서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3차까지 교회에서 발생했다고 하지만은 지난 20년 6월 1일 중앙질병 총괄팀장의 팀장이 대변 예배에서는 한 사람도 확진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12월 31일 질병관리본부 에서는 모든 종교전체 6.8%, 2주 후 21년 1월 19일은 7.9%, 한 달 후 교회발은 13.3%가 열방센터 등을 포함해서 13.4%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평균 82.8.2%입니다. 그런데요, 국민들에게 물어보니까 43%가 종교발이라고 국민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언론을 호도해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이렇게 교회를 나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까? 과거의 테헤란 게이클럽, 콜센터, 요양센터는 사라지고 92%는 다 어디 갔습니까? 교회 말은 평균적으로 7%, 8%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과학적인 증거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예배가 필요 없다, 야외 집회는 더 안전한데도 백화점은 수백 명이 물품을 사서 1m, 2m 다닥다닥 연말 때,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 세일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까? 정부에서 제재했습니까? IEM 선교회, 인터컴 선교단체입니다. 그들은 모임을 갖고 숙박까지 했지 교회와 선교회는 다릅니다. 여러분, 동부교도소에서 수천 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들 누구 책임진 사람이 있습니까? 법무부 장관 책임졌습니까? 국무총리가 책임졌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발로만 해서 교회만 이렇게 핍박을 합니까? 제조 생활비를 받지 못하고서도 교회 선한 사업은 다 묻혀버리고 이웃을 잘 돌보는 것도 묻혀버렸습니다.
정부는 교회 지도자와 상의도 않고 옆으로 예배 드려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일제치하에서 신사 참배하면서 예배 드리지 마라. 국가 세례니까 여기에 참여하라, 참석하라. 그 명령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언론도 이제 바르게 팩트로 보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른 언론의 사명입니다. 편파보도, 추측보도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헌금 때문에 예배를 고수한다라고 하면서 억측보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예배의 권위와 예배의 신성성을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공산주의는 유물론적으로 돈으로 모든 걸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배이기에 주의를 지킵니다. 학생은 학교를 가야 하듯이 말입니다. 집에서 그동안 온라인 수업으로 하니 지금 초등학교 1, 2학년 실력이 하도 떨어져서 올해는 신학기부터 등교를 해야 된다고 교육부 장관이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술자가 선수가 이론으로 영상으로 아무리 패스 연습 야구 배팅 연습 골프 연습을 해도 현장에 가서 연습을 해야 그것이 진짜로 자기 몸에 배인 모습이 나오고 바로 이제 자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에 얼마나 경각심을 가지고 머리도 감고 나와서 막 가족들이 앉아서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했습니다. 또 그 영상을 막 홈페이지에다 올리고 목사님 우리 이렇게 예배 드렸습니다. 여러분 2주 3주 가니까 올려집니까? 올려지지 않았어요. 이제는 파자마 바람이 나오죠. 머리 헝클어지면서 나오죠.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도는 성일에 성경책을 가지고 성전에 가야 참 성도다라고 배운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요즘 제3의 종교개혁이 뭐라고 말합니까? 비대면 전환이 종교개혁이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신학사상 있는 목회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입니까? TV가 우상이고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현장 예배로 빨리 고수하면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법령까지 만들어 예배를 드리도록 여러분 된 것이 아닙니까? 6.25 때, 일제 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순교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고까지 했습니다. 6.25 때, 1.4 후퇴 때 남한으로 넘어오면서 예배의 자유를 얻고자 그들이 목숨을 내놓고 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자유대안에서 정치적으로 어떤 제도로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압박하고 몇십 명만 예배드려라, 이제는 교회에서 먹지도 마라. 아니 공무원들은 여기서 밥 안 먹고 삽니까? 식당에서 그들은 따닥따닥 근무 안 합니까? 왜 교회만 잡고서 이럽니까? 이 정부는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는 올바른 방역수칙을 내놓아야 되고 언론도 바르게 보도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네와 목회자와 우리 성도는 현장 예배의 소중성을 분명히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젊은이들이 얼마나 떨어지고 떨어집니까? 왜 그래요? 현장 예배에 나와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만나고 코에오니오나 코에이노니아가 이루어지고 펠로우십이 이루어지고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말씀이 들어가면서 사랑이 싹트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지, 여러분 온라인 수업 재택근무 처음에는 괜찮지만 여러분 나중에 얼마나 태만해집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 전북 목회자 정의 실천연대 건강한 분들이 앞장서서, 또 우리 전북은 26.4%가 기독교 복음화율이 되지 않았습니까? 타 지역보다 교회도 많고 복음화율도 많은데 우리들이 이 일에도 협력해서 큰 교회도 정말로 작은 교회도 모두가 바로 현장 예배를 살릴 수 있는 그 방안을 내놓고 우리가 또 정부식도 잘 지키고 그러면서 주의 사랑을 전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길을 기회로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 모이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불이 세워라고 하세요. 어떤 사람같이 모이기를 피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너희들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더 모여라.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고 찬미하고 그랬잖아요. 빨리 우리는 예배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야 정부 바르게 언론 보도하세요. 그리고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교회가 사회에 끼친 악영향이 뭔가를 좀 알려주시오. 한 교회 터지면 그걸로 막 온 눈덩이처럼 뭉그려가지고 그냥 퍼지지 마시고 바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